친문계 핵심 3선의 전해철 의원이 현역평가 하위 20%의 감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공천을 받은 양문석 전 방송 상임위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이른바 수박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친명계 인사입니다. 앞서 서울 강북을 공천에 확정지은 정봉주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은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된 후보들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는 과거 봉건적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을 써 친일 논란이 불거졌고 5.18 폄훼 발언 논란의 도태 후보 역시 공천 유지가 결정됐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 추천 후보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역구들의 처리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